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. 제가 오늘 흑자몽을 뽑는 날이에요. 저번 시간에 뮤츠 특일은커녕 흑자몽도 발견을 못해서 네,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오늘은 무조건 이 두 팩에서 꼭 흑자몽이 나와줘야 돼요. 아 이거 제가 리자몽 레이드로도 흑자몽을 노려봤는데 어림도 없습니다. 이거 나오질 않아요. 메가리자몽 X 생긴 게 너 딱 검은색인 게 흑자몽의 기운이 느껴진다. 너 때려잡아서 여기에 흑자몽 넣는다. 망랑역으로 마구패 쓸데없이 저항하지 마. 너는 내 흑자몽이 될 운명이야. 빰빰빰빰빰. 일단 재물이 아주 수월하게 잡혔습니다. 과연? 이렇게 흑자몽 뽑기가 어려워요. 아니야 no. 오히려 너를 재물 삼아서 바로 여기다 흑자몽 발라준다. 너 잡혀라. 샤라라라라라라라라. 아이고 이 녀석 아주 싱싱하네요. 아주 싱싱한 제철 리자몽이네요. 어? 이게 한 방에 잡혀? 헐! 각 나왔어. 흑자몽 각이야. 자 여기 넣는다. 흑자몽 하나씩 찹! 흑자몽. 아 이 정도 됐으면 흑자몽이도 눈치가 있으면 나오겠죠 뭐. 요새 또 포켓몬고 카드 난리라서 이거 또 구하기가 힘들어. 어떻게 두 박스 구해서 여기에는 나와주지 않을까요? 설마 흑자몽 없겠어? 저 백부터 바로 가볼게. 일단 뭐야? 첫 백부터 느낌이 쎄하다 어째? 끝나는데 뒤쪽에요? 설마 첫 백부터 특일? 폭타, 리자드, 이상한 사탕? 이거 포고에서 사탕 필수죠. 거기에 잠만보, 오! 나 잠만보 없었는데 개이득이다. 그리고 마지막 반짝반짝 빛나는 SR카드 너의 정체 드러내라! 뭐야? 오 시작부터 이거 메타몽까지 나왔네요. 비번이 이 녀석 너 변신하고 있는 거 딱 걸렸어. 아 과연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! 하나, 둘, 셋! 뮤츠니? 아 나 진짜 뒤에 순간 빛나는 줄 알았네. 이걸 이렇게 낚아버리냐? 어쨌든 뭐 잠만보 얻었으니까 뭐 중복 아닌 거는 개이득이죠? 거기에 메타몬까지 개꿀. 자 일단은 계속 가보는데 오 프리저! 어? 야 이번 팩 느낌 완전 좋은데? 각 나왔어. 흑자몽이가 저에게 인사를 딱 해줄 각이 말이죠. 짠짠짠짠 이브이를 넘어서 베이검을 지나 바이리 베기라스. 너 진짜 싫어요? 이 리자몽을 제물로 바쳤더니 뮤직 딩이 나오는 거. 난 이게 솔직히 뮤즈 특일 못 얻을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뜨냐. 나이스! 와 이 영롱한 자태 보이세요 이거? 설마 했던 뮤츠가 등장을 해줬습니다. 어이 리자몽 너가 이 뮤츠 데리고 온 거 맞지? 맞다고 하네요. 잠깐만 이렇게 된 이상 뮤츠 좋은 거는 나왔고 한 박스당 한 팩 들어있는 찬란한 카드 숨어있는 우리 마지막 퍼즐 조각. 자몽아 어딨니? 형이 간절하게 찾고 있단다. 어니부기 넘어서 잠만보 또 나와줬고 프리저 썬더 파이어까지 다 모으고 흑자몽까지 얻으면은 이거 완벽한 카드깡이 되겠어요. 오 멜메탈. 어? 잠깐만 멜메탈 V는 없었던 것 같은데? 자 찬란히를 찾아서 가볼까요? 오 피카츄 레어 버전은 처음 찾은 것 같은데요? 아 근데 이 가운데서 이 뮤츠 얼굴만 보고 있어도 두근해집니다. 흑자몽이 안 나와줘도 특일 하나는 얻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야 사실. 핵 이득 중에 핵 이득이죠. 오 피아님 피아. 어 너 저번에 못 보던 애들이 좀 많이 나오네. 따라라라라따따라라라따. 리자몽까지 나왔다. 야마 너가 재물 딱 잘 받쳐줬다. 오 거기에 뮤츠까지. 근데 제가 저번에 뮤츠 브이스타는 못 뽑았었죠? 망나뇽 브이스타만 뽑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뮤츠 브이스타까지 나오면은 완벽하다. 자 그럼 나머지 한 번에 까볼게요. 자 여기 안에 이제 찬란한이 무조건 들어있는데 갑니다. 어 난용이 부이 오고 어서 오고 그다음에 따라다라다따따따라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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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계속 넘어가 해피너스 넘어서 아 난용아.
형아, 너 눈치 없다. 뮤츠 V랑 V스타까지 있으면 얼마나 딱 깔끔해. 게일킹? 그 다음에? 아, 찰나는 나올 때 됐는데? 아! 아! 아, 반갑기는 한데 정작 흑자몽이 안 나왔어요. 아, 중복은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만. 아, 이상의 꽃도 나오고. 아, 첫 박스의 주인공은 회색 빛깔이 감도난 찰나는 이뷰였습니다. 야, 재물아, 너 설마 이거 뮤츠 특이 줬다고 흑자몽을 안 줄 생각은 아니지? 아, 여기서 무조건 나와줘야 될 텐데. 빠르게 갑시다 이번에. 짠짠짠짠 짜라짜라짠. 오케이, 썬더. 아, 잠깐만요, 저번에 썬더 먹지 않았나? 너 이거 일러스트가 익숙한데요? 아, 이거 안 되겠어. 이거 뮤치한테 좀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. 뮤치야, 여기 팩 안에 흑자몽 들어있니? 맞다면 소리 질러. 약간 화난 것 같기도 하고. 어들이 뮤츠님보다 흑자몽을 원한하면서 약간 화내는 것 같기도 한데요. 아니 그래도 형 마음 모르겠니? 자, 빠르게 갑시다 이제. 딴 거 다 필요 없어요. 어차피 이게 그 종류가 많지가 않아서 일반 카드들은 한 박스만 까도 얼추 모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아, 이제 이런 일반 카드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. 남은 건 단 흑자몽만 나와주면 돼. 그럼 오늘 완전 영상 레전드 오브 레전드 그 자체야. 짜라짜라 짠짠짠. 어, 멜메탈 자주 나오네. 진짜 뮤츠 특기를 이미 뽑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큰 목표는 이룬 상태예요. 와, 파이어까지! 대박! 이렇게 해서 근본 3대장 썬더 프리즈 파이어 완성이에요. 어, 각이 진짜 완벽한데? 여기에 제발 흑제목만 나와주면 돼 이제. 완벽한 유튜브 각이 나와서 진짜. 아이, 콩콩콩콩 필요 없어. 멜메탈 짜라라라라 따따따따. 와, 근데 이제 레어 카드도 슬슬 나올 때 됐는데. 마지막 짜짜짜짜짜짜 프리저까지? 뭐야? 아니 이거 한 팩에서 프리저 파이어 써너 다 나와버렸네? 대박인데?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. 자, 이제 남은 팩 얼마 안 남았어요. 한 7팩?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? 자, 여기서 과연 떠줄지 봅시다. 아, 뮤츠 나왔고. 오케이, 앞에서 재물들은 많이 받쳐줬어.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, 찰나는. 아, 피카츄가 아니고 짠짠짠. 아, 근데 뭐 멜메탈 괜찮습니다. 제가 멜메탈 VMAX도 얻었고 SR 멜메탈 SR 나왔는데, 아, 뮤츠가 안 나왔으면 굉장히 섭섭할 뻔했어요. 하지만 뮤츠 특기 로너입니다 이미. 자, 이제 진짜 찰나난이 얼마 안 남았는데. 핫. 아, 이상해 꽃! 왜 이렇게 나 좋아하는 거야? 어? 흑자몽은 안 오고 엉뚱한 녀석들만 왔네요. 친정, 저 흑자몽과의 연은 없는 걸까요? 흑자야, 어딨니?